오늘 같은 날 너라도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. 무슨 일 있어? 혹시 이모부 바람피는 현장이라도 잡은 거야? 말도 마. 완전 헛다리 짚었어. 왜? 김보라가 네 이모부 친딸이래. 오마이갓. 아, 딸? 그 인간 어린애 만나는 줄 알았을 때는 질투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딸 만나는 거 보니까 더 비참해. 부부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역시 피가 무섭더라. 20년이 넘게 안 봐놓고선 이제 와서 자기 딸 만나니까 그동안 같이 산 나는 막 가라 그러고 나 완전 찬밥 취급하더라. 에이, 뭐 그렇게까지. 그냥 한번 만나본 거겠지. 내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번번이 우산만 되고 내가 자식만 있었어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거야. 이모 울지 마. 나 있잖아. 내가 오늘부터 이모 따라할게. 어? 그러니까 이모 울지 마. 손아나, 이제 내 편은 너밖에 없어. 이제 선아이까지 데리고 술 주정하는 거야? 그만 좀 해.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. 그럼 내가 그렇게 오해해서 쫓아가지도 않았잖아. 내가 말했으면 선뜻 당신이 보라 만나는 걸 좋아했겠어? 당신 한국 오자마자 김보라부터 찾았던 거야? 좀 술 취했으면 술 주정 그만하고 빨리 자. 나 안 취했어. 내가 취한 사람 취급하는 거 제일 싫다 그랬지. 나한테 가라 그러고 딸이랑 오붓하게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았어? 그 잘난 딸 만나니까 아주 살판났지? 아, 당신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었어? 내가 딸 만나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? 그래! 난 딸이 없어서 이해 안 돼. 내가 아예 못 갖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? 당신 정말 잔인해! 아, 내가 나가야 그만하지. 끝나지, 어? 내 말 안 끝났어! 내가 말 안 끝났어!